광주 젠더 포럼은 2011년 광주 여성재단 설립에 따라 재단의 협력기구이자 지역 여성정책 의제 발굴 및 여성 네트워크 기구로서 2012년 6월 21일 7개 분과 119명의 회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초대 집행위원장으로 최선희 문화예술건축체육분과장을 선출하고 새시대 광주 젠더포럼의 역할과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회 광주 젠더포럼 발족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젠더포럼 기반 구축 및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7개 분과사업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 제2회 정기총회에서는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성평등도시, 꿈꾸는 광주 여성들의 리얼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발족 2주년을 기념하여 젠더포럼 광주 여성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원탁토론을 개최하고 여성 일자리 정책, 여성 안전 시스템 구축, 마을 돌봄시설 확충 등 광주 여성정책 10대 아젠다를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제3회 정기총회에서는 젠더포럼 같이 꿈꾸고 함께 가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청년 여성분과 여성 친화도시 분과가 신설되어 9개 분과 380여 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였으며 젠더포럼 발족 3년 만에 회원이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정치분과 포럼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가 2017년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다문화 분과가 신설되어 10개의 분과로 확대되었고 행복한 광주, 젠더 이노베이션,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4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보육 분과 포럼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가 2017년 제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성평등 관점을 가진 남성 회원 참여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양성평등 주간과 연계한 5개 분과 포럼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발족 5주년을 맞이하여 광주 젠더 포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광주 젠더 포럼은 다양한 의제 발굴 및 지역사회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2018년에는 다문화 분과의 이주민 여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노동 분과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과학, 기술, 생태 분과의 여성 할당제 의무화 도입 등 분과별 성평등 정책을 도출해내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여성 정치자원 발굴 및 육성, 노사 간 상생협력 의식 제고를 통한 갈등 예방, 여성 단체 리더의 조직력 강화, 복지 현장의 인권과 평등 의식 개선, 과학기술과 생태환경 관련 정책 의제 발굴 등 다양한 의제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위원장으로 오경자 NGO 분과장이 선출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저출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럼, 캠페인, 강연 등 다양한 형식의 분과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청년, 직장맘, 육아휴직자 등이 참여하여 저출산 관련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11대 저출산 정책 제안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공적인 돌봄 공간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제도 마련,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마련, 마을 단위 공동 육아 지원 등 11대 저출산 정책 제안문은 저출산의 해법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성평등 정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집행위원장으로 한윤희 NGO 분과장이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남성 청년들의 포럼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여성 분과를 청년 분과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 정기총회 및 포럼에서는 광주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문화예술의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위원장으로 강경수 사회복지보건의료분과장이 선출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분과사업의 주요 의제를 1. 생활균형으로 선정하고 7개 분과가 포럼,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젠더포럼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젠더포럼 발전방향 모색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광주는 약속합니다. 성평등으로 빛나는 도시입니다. 광주젠더포럼은 지난 10년 동안 총 11개 분과에서 96개 분과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여 성평등 공동체 광주 조성에 기여해왔습니다. 출범 당시 7개 분과 119명의 회원에서 현재는 11개 분과 500명으로 조직의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광주 젠더포럼 발족 10년을 맞이하여 제2의 변화와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11개 분과 500명의 회원과 함께 광주는 약속합니다. 성평등으로 빛나는 도시를. 광주 여성가족재단과 광주 젠더포럼은 성평등으로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평등이 달성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